밥 해먹기 귀찮을 때 배달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배달하려는 음식이 저렴하면 배달비가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결제할까 말까 주저주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파격적인 혜택이 나왔습니다. 바로 배달비 0원인데요. 쿠팡이 오는 26일부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회원에 대해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 약간의 조건은 있습니다. 모든 배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묶음 배달 서비스에만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집만 배달하는 한 집 배달에는 해당되지 않고 여러 집을 동시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주문 횟수, 금액, 배달 거리 등과도 관계없이 배달비 0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혜택이 나오게 됐을까요? 배달 음식 업계의 고민이 깊기 때문이에요. 배달업계는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는 이 배달비가 아까워도 소비자들이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은 외식이 자유로워지면서 배달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해봤더니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음식 배달비는 3,000원에서 최대 7,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비가 부담되는 소비자는 배달을 시켜 먹지 않게 되면서 외식 업주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된 거죠. 한편 일각에선 무료 배달의 취지는 좋지만 이게 시행되다 보면 결국은 음식값을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건물입니다. 녹색 페인트가 무질서하게 바구 칠해져 있는데요. 원래 이랬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몰려있는 걸 보니까 단순한 낙서는 아닌 것 같죠? 조금 떨어져서 보니 잘린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와 철묘하게 어우러져서 마치 나뭇가지 풍성한 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 구석엔 고압 세척기를 든 여성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낙서의 주인공, 다름 아닌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였어요. 뱅크시는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했는데요. 현재에선 이 작품이 자연을 더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is has got a very strong eco message. I think it's fairly obvious as well. Like the person in the stencil, perhaps when we find a built environment that hasn't got a lot of green and natural stuff in it, that perhaps we should try and make it more green and pleasant. 이 벽화는 지난 17일에 등장했는데요. 이날은 아일랜드 축일인 성 패트릭의 날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날의 상징인 녹색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어요. 환경과 성 패트릭의 날, 둘다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It makes people stop and think, hang on. We live in one world, we live in one environment, it is vulnerable. On the cusp of serious damage being done. 뱅크시 벽화를 소유하게 된 이 건물의 소유주는 당분간 사람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때로 놔둘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봄이 오나 싶더니 강원도에는 눈도 오고 또 비도 오고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코감기에 걸렸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겉옷도 잘 챙겨 입고 다니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챙겨주세요. 안녕!